안녕하세요. 이웃집 모시입니다. 지난번에 마스도에서 간혼이랑 싸우다 쳐서 시내탑으로 와있고요. 그 테마의 거밋 마스터스의 힘을 되찾기 위해 여행을 해야 합니다. 힘의 트라이포스 찾기 이벤트도 있는 것 같은데 그걸 했었나 기억이 전혀 안 나고 있어요. 했으니까 깼겠죠. 그래도 기억이 안 나는 건 어쩔 수 없네요. 검은 건 뭐지? 오, 테리 루피가 좀 있으니까 쇼핑을 좀 해보죠. 화살 필요 없고 빈병 가지고 있어 하는 거 보니까 빈병은 안 주나 보네. 쇼핑이 허무하게 끝났습니다. 이쪽이 목적인 것 같은데 가보죠. 살짝 꺾으면 될 것 같네요. 바로 앞에 바다에는 물고기가 어디 있을까요? 예, 오른쪽에 보물 표시인데 잠깐 들렸다 가죠. 바로 앞에 가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쯤인 것 같아요. 놓치면 또 한참을 가야 돼서. 어, 잡았다. 지갑이 작아가지고 못 얻어서 아쉬움이 큽니다. 날씨가 안 좋은데 빼오리는 안 보이네요. 한 번 더 해야 되는데 빼오리 안 보이네. 바다 직진으로 두 칸만 올라가면 될 것 같습니다. 타고 가서 여기가 목적지인 것 같긴 해요. 타우린가? 타우랑? 타우랑?
지금 두 번째 밤이 온 건가요? 더럽게 머네요. 왼쪽에도 호물 표시가 있긴 한데 너무 멀어요. 뭐지? 한밤중이 된 표시인가요? 왼쪽에 또 보물 표시가 보이네요. 물고기가 저쯤에 있으니까 먹이를 미리 세팅하고 이쯤이네요. 좀 모질라긴 했는데 물고기가 내려왔습니다. 바람의 섬. 남쪽 다섯 개, 동쪽 하나. 일단 지금은 못 들어간다는 소린데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동쪽 하나. 요쪽에 빙산섬이라고 아이템이 있나 봅니다. 아이고. 아까운 먹이를 낭비했네요. 여기 진행이 안 되죠. 그나저나 나무가 어떻게 살아있는 건지 신기하네. 폭탄을 던지면은 되고 가까이 갈 수가 없네요. 오, 올라가는 데까지 성공을 하긴 했는데 바로 밀리고 있습니다. 어쩔 수 없네요. 돌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. 여기 남쪽으로 힘들게 왔더니 들어갈 수가 없네요. 잘 있거라. 바람의 섬. 이름대로 바람은 정부네요. 보물 찾기나 하면서 가야 되겠습니다. 이쯤인데, 됐다.
오, 잡았다. 첫 눈빛 좀 안 주나요? 오, 50 눈빛. 꽤 수확이 좋네요. 일단 지금 보물지도는 6개인데 팅크의 섬은 저기 있고요. 아, 6개가 아니라 6번째 보물지도네요. 또 기침이 납니다. 감기는 아닌데. 회오리 안 나오나요? 나오면 좋겠는데. 그러고 보니까 저번에 화살을 얻었는데 화살을 안 써봤어요. 화살로 맞춰주면 정조준이 좀 가능할 것 같습니다. 여기도 스탑. 어, 잡았다. 이번에는 바로 나오네요. 그러고 보니까 사진기는 얻었는데 지금 써본 적이 없죠. 한번 사진만 찍고. 왜 쓸 데가 있는데. 저 왼쪽에 보이는 거는 시내탑일 테고. 사진기. 근데 뭐 클리어가 목적이라 미니 게임 같은 거 잘 안 하거든요. 오, 나왔다. 화살을 세팅해 놓고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차피 갈림이 멀어가지고. 멀리 떨어지나 계속 가나 비슷할 것 같아요. 오, 진입하나요? 진입했고요. 자, 안 맞았나? 맞아라. 어, 맞았다. 또 맞았습니다. 세 번 맞췄고요. 어, 회오리가 선매되네요. 바람아, 노래 알려주네. 오호. 질풍의 노래. 오, 집으로 가셨네요. 자, 그러면은 멀리 갈 거 없이 바로 써보죠. 아래 오른쪽 왼쪽 위. 포인트가 꽤 많은데 그래도
다행히 지도가 없는 곳도 갈 수가 있네요. 이동 시간이 대폭 감소되었습니다. 아이고 어지러워. 자, 지도를 보면은 여기 그 다음에 요 아래인데, 일단 아래쪽부터 갈까요? 노래 안 바꿔도 되고. 이쪽인 것 같은데 파도 때문에 섬이 안 보이네요. 걸어보니까 어느 섬에서도 어디 숫자랑 나왔었는데 기억이 안 나요. 아, 그거 어차피 빈병이겠구나. 빈병은 그때 이미 얻은 상태라 무시했겠죠. 이쪽 바다는 평온하고 보물 표시도 안 뜨고 있습니다. 쓸데없는 점프. 그러고 보니까 요정의 샘, 요정의 섬이 몇 개 더 있을 것 같은데 거기 좀 찾아서 지갑을 올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거든요. 지금 최대치가 1000인데 벌써 500이 다 돼가요. 이건 대포 쏠 것 같은데. 섬도 점프할 수 있나? 안 되네. 물고기가 어디죠? 방금 보긴 했는데. 갈매기였나? 오, 여기 있다. 잘못 눌렀습니다. 모기도 좀 사야 되는데. 돼지에서 북쪽 4개, 동쪽 3개. 둘, 셋, 넷. 화산섬이 나는데, 그러 보면 이쪽 용해섬 쪽에 화산이 하나 있었거든요. 여기인 것 같긴 한데, 일단 여기부터 가도록 하죠. 방향은 맞고. 얼마 안 걸릴 것 같으니 그냥 배 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까지 갔다가 그냥 회오리 탈걸 그랬나?
정정 많이 흐르네요. 날씨가 변하고 있고요. 고기가 있네. 꽤 멀리 있습니다. 좀 뿌리면 와서 먹겠죠? 불면성 주사위 같네요. 요정의 샘이 샘? 섬? 근처에 있다는 얘긴데 오징어랑 싸워야 되는 것 같으니까 일단은 무시하고 가죠. 저기 인 줄 알았는데 전혀 아니었나 보네. 괴물이야. 왼쪽에 있는 게 섬일까요? 여기도 뭔가 안개 같은 게 잔뜩 서려 있는 게 못 들어갈 것 같은데. 일단 먹이를 줘보았습니다. 빙산섬. 추워서 못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, 이거? 북쪽 4개, 서쪽 3개. 하나, 둘, 셋, 넷. 하나, 둘, 셋. 이쪽에 가면 뭔가 있다네요. 뭐 이렇게 꼬여 있어. 아니지. 아래 오른쪽 좌상. 포인트가 딱 찍혀 있네. 바다가 아니라 섬으로 들어왔죠. 요정의 샘이었나요? 이건 이득인데. 밖에선 못 들어온다는 소리거든요. 전에 처음에 보조인가 그거 깨졌을 때 나왔던 그거 아닌가?
아, 지금 손에 들고 있던 게 요정이네요. 요정님 인형인 줄 알았는데 불화살? 뭐 얼음화살인가요? 뭔가 기분 나빠하는 것 같은데. 지갑도 올려주지 않으려. 링크가 인기가 많은데요. 하긴 주인공인데. 일단 지금 요정은 많아서 필요 없고요. 이 밑둥은 뭐지? 괜히 내린 것 같긴 한데. 일단 여기는 나가려면 질풍의 노래를 써야 될 것 같습니다. 용의 섬 아래쪽이었을 텐데 거기 먼저 가보죠. 들어갈 수 있겠죠. 그러면은 뭐가 있던 거 힘의 파이지? 사운드가 보물 사운드인데 한번 내려볼까요? 테리다. 먹이를 좀 조달해야 되는데 테리가 앞에 있습니다. 원만 생기네요. 링도 생겼으면 좋았을 텐데. 초이 열매 하나 사고 사회부 아, 이제 살 수 있는 게 없으니 나가겠습니다. 저기 아 동굴 입구를 가로막는 줄 알았는데 아니네. 붉은 사자왕 어디 갔어? 어이없네. 사자왕 위치가 바뀌었습니다. 동생이 여기 왔다고 했는데 나오시네요. 그냥 가죠.
꽤 쓰긴 했지만 어차피 필요한 거라서. 남쪽으로 화산서로 갈 거고요. 지금 저기 위치에 엄청 큰 불기둥 같은 게 나왔거든요. 고무지도인가요? 아, 고무지도에 있는 포인트네요. 지금 딱히 얻을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. 요 섬이었던 것 같은데. 딱 가보자. 점프가 어딨나? 왼쪽에서 바닥바닥 거리고 있네. 서쪽 네 개. 북쪽 하나, 서쪽 네 개. 여기죠. 이미 갔다 왔기 때문에 필요 없고요. 팔로 세팅하고 가까이 좀 가서 얼리면 될 것 같은데. 일단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